최순실 시모녀는 현재 기자들을 피해 잠적한 상태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독일에서의 흔적을 하나 둘씩 없애고 있습니다. 독일에 세운 유령 법인의 지분 구조를 바꾸는가 하면 운영하던 호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SNS도 모두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슈미텐의 최순실 씨가 구입한 호텔의 홈페이지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며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 정상적으로 예약까지 받았지만 어느새 폐쇄됐습니다. 정유라 씨도 인터넷상에서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있습니다. SNS 홈페이지는 물론 친구들과 연락하던 개인 메신저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체방도 나갔습니다. 호텔과 거주지에서는 급히 사라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Was ist denn da los? Das ist wirklich heimlich still und leise. Jupp waren sofort. 최 씨 모녀는 비덱과 더 블루케이 등 법인에서도 이름을 없애고 있습니다. 최 씨 모녀가 가지고 있던 비덱의 지분은 지난 18일 모두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코치 크리스티안 캄플라데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유령회사 더 블루케이도 대표이사를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에서 독일 교포변호사 박모 씨로 바꿨습니다. 정유라 씨는 국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삼성팀이라고 쓴 소개가 문제가 되자 지난 21일 프로필을 수정했습니다. 아직 행방이 묘연한 최 씨 모녀가 한국 검찰의 수사를 의식해 불리한 정황을 없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